뒤에 소리 들려? 뒤에 소리 들려요? 오케이. 야, 빨리 들어와. 중간 빨리 들어와. 자, 첫 시간에 좀 이해 좀 해주십시다. 들어갈게요. 우리 사회문화 겨울방학 개념 스타트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들어올 때 시장이 그 네 손세정제 뿌리고, 꼭 뿌리고. 얘들아, 지금 마스크 안 낀 친구들도 있는데 마스크 껴주고, 마스크 껴주고, 시국이 시국이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권 다 받았죠? 들어올 때? 괜찮지? 교장 한 권 다 받았지? 오케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 내 소개 해야 되나? 일단 저는 이제 OT도 수업이에요. OT도 수업이고, 사회문화 간략하게 나중에 얘기를 해줄 거고, OT도 수업인데, 이제 일단 저는 이제 뭐 김민우예요. 김민우고. 왜 웃어? 왜 웃어? 웃지 말고. 웃으면 안 돼. 농담이고. 그 대학교 나왔어요. 대학교 학교는 졸업했고,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했고, 석사는 안 했습니다. 그냥 안 했고, 뭐 졸업만 해도 돼. 졸업만 해도 뭐 한국 강사 야 이거 80학점? 80학점 하면 다 할 수는 있어. 뭐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니? 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 내 혹시 옛날에 유튜브 영상 본 적 있나? 얘들아? 아, 진짜? 뭐 성대모사? 아, 강사. 그 예전에 제가 막 존경하는 선생님들 막 성대모사 한 거 막 영상인데, 예전에 막 찍었어요. 이거 강사하기 전에 엄청 찍었는데. 아, 본 사람 있구나. 아, 진짜로. 아, 사실 근데 그거 보고 여기 학원 실장님, 저 원장님 알아? 얘들아? 그 원장님이 그 남자분이시거든? 원장님 남자분이신데, 그 막 두세 시만 되면 저 김밥천국에서 김추동 먹는 분 계셔. 아, 못 봤어? 너희 두세 시 때 한번 저희 침투해 봐. 계시거든? 혼자 막 드시고 계신 거 있어. 그분이 이제 나한테 그거 보고 연락 와가지고 바로 캐스팅 했어요. 캐스팅 했는데 학원이 개판이. 그러면 안 돼. 아, 그게 아니야. 학원이 약간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저기 사탐 선생님 아무도 없대. 사탐 선생님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총 다섯 과목을 하게 됐어요. 다섯 과목을 하게 됐는데, 아, 참고로 제가 25번 아니구나. 웃어? 웃지 말고. 웃지 말고, 얘들아. 뭐, 그, 제가 달라요. 실제 유튜브한 성격이랑 다릅니다. 완벽하게 수업은 되게 이렇게 마일드하게 진행이 되니까 좀 참고 좀 해줘. 웃어? 웃지 말고. 이렇게 웃냐? 웃으면 좋아. 많이 웃어. 그 겨울방학 때 애들 많이 안 웃거든요? 좀 춥잖아요, 날씨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가 다섯 개를 좀 강호차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알겠죠? 오늘 사회문화. 사회문화 있고, 그 다음에 생윤 많이 하잖아. 생윤도 하고, 윤사도 해요. 윤사도 하고, 웃어? 아, 저한테 한 소리. 그 윤사도 하고, 그 다음 정치화법, 이거 개정됐죠. 정치화법 하고, 그 다음에 홍수까지 홍수까지 해서 다섯 개. 어떻게 또 다섯 개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그렇게 해서 오게 되고, 뭐 궁금한 거 없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수업 시간에 막 손 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 5분씩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면 돼. 일단은 했지? 다 했지? 세정제 발랐고, 그치? 교재 받았지? 교재는 나중에 얘기해줄게. 교재 나중에 일단 지울게요. 근데 칠판이 왜 이렇게 더럽냐? 저기 조교님, 그 나중에 쉬는 시간 때는 조금 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내가 지워도 되는데. 이게 지울수록 더 나오네? 이거 봐라, 얘들아. 이 칠판 이거 봐라. 그래, 일단 학원이 일단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뭐, 네. 일단은 지금 사회문화인데, 자, 1컷이 사회문화는 47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자, 물론 독립시행이에요. 근데, 1컷이 47이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다.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 과목 중에 50점이, 1컷 50점이 7개야. 그러니까 그때 지진 때문에 연기가 돼가지고 일주일 더 했잖아. 그래서 빡셉니다. 근데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늘 알겠지만 여러분들, 문제 출제 방식 자체가 17+3이야. 17+3 들어가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념 문제가 10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사실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면은, 평가원의 어떤 표현 방식에 익숙해지면은 쉽습니다, 그거는. 친구 졸지 말고, 언니! 누나 졸지 말고, 일어나고. 잠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목이 쉰다. 아니, 공기청정에 살아야겠다, 그치? 네, 원장님 부탁할게요. 원장님 지금 김치도 먹을 때 아닌데. 어쨌든 그 17문제 풀고, 3문제가 도표야. 3문제가 도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 2단원이 이제 17문제가 좀 많이 집중되거든요. 처음에 1, 2단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회문화는. 그리고 3문제 같은 경우 도표인데, 요게 이제 그 4단원에서 이제 쏟아지는데, 사실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초반부에
집중해야 된다. 1, 2단원이 다른 과목은 개괄적으로 다음 걸 소개해주는 그런 포스인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 1, 2단원부터 문제화 되는 게 팍팍 출제되니까 그건 좀 뽑아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왜? 아, 목소리. 아, 코맹맹이 소리. 약간 좀 감기가 왔는데, 걱정해주셔서 고맙고. 아까 너야? 감기약 있던데, 책상에. 아, 진짜? 아, 대박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선생님 이따 좀단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단거뭐 선물 드실 거면. 근데 제가 지금 1년 차예요. 1년 차니까 좀, 이해 좀 해줘. 이해 좀 해주니까, 기증 한번 보자. 기증. 좋아요. 기증 한번 피고. 그치? 수업하지 5분 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오틴 여기서 끝이에요. 오틴 여기서 끝이고. 일단은, 웃어? 웃지 말고, 웃지. 우리 애들아. 성격이 많이 달라, 애들아, 내가. 유튜브에서 막, 안 웃어? 안 웃어? 웃어, 웃어. 에이, 뭐, 롯데 시네마 아니야, 얘들아. 웃어. 웃어. 약간 좀 이상하죠, 정신?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선생님 썰 많이 푸는데, 자, 사회문화 일단 사례하고 개념 연결시켜서 썰 많이 풉니다. 근데, 썰이 재밌긴 할 거야. 썰이 재밌는데, 그거 다 연결돼요. 개념하고. 그러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OT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갈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비교하는 거 1강 바로 갈 거고, 조님, 시장님, 저그 애들 도넛 앞에서부터 배부해주시면 되고, 음료수 하고 주시면 돼. 아, 이건 딴게 아니라, 매운 간식 있어요. 간식 있어서, 그거는 그냥 드시면 됩니다. 간식 있으면 드시면 되고, 그거는 다 여기, 아니, 사위가 아니라 학원에서 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분만 쉬고 올게요. 네, 고생했어요. 좀 이따 봅시다.